어쨌든 피자가 먹고 싶네요. 응? 어, 생존자 아니야? 어, 접니다! 아, 저라고요! 나 왜 죽여? 나 제거 대상인가? 왜? 지켜줘, 자판기 형! 판기야! 막아! 멍청한 자판기, 씨! 아, 나 죽었어, 아씨! 아!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. 김현 반다운드라 공포게임은 백룸입니다. 오랜만에 또 백룸을 하죠. 그래픽부터 너무 마음에 들고, 제가 백룸 시리즈 중에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딱 여기거든요? 그래픽도 좋길래 다운받아 봤는데, 이 게임이 제일 소름끼치는 부분은 메모리 문제로 저장이 안됩니다. 죽으면 처음부터 하는 거라고 합니다. 과연 빡종하지 않을지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. 플레이게임. 요즘 백룸이 세이브가 필요 없긴 했었어. 왜냐면은 괴물이 안 나오거든요, 요즘 백룸은. 진짜 딱 그래픽만 보면서 워킹 시뮬레이션 그런 느낌이어가지고. 왜 내 스텝이 나와? 나 근데 눈을 왜 깜빡거리지? 이게 원래 SCP 시리즈에서 이 기능이 있었거든요, 눈 깜빡이는 거? 설마 여기 SCP 괴물을 넣은 건 아니겠지? 원래 이런 게임은 괴물 없단 말이야. 아니 문이 왜 이렇게 많아? 뭐야, 도어지야 뭐야? 아, 근데 진짜 SCP 시리즈처럼 만들었나? 나가는 길, 거짓말.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? 어? 밑에 길이 있다. 그리고 눈 모양. 눈을 깜빡이면 안 된다는 뜻인 건가? 뭔 말이지 이게? 야, 무슨 별의 별 기능을 다 넣었다잉? 이게 지금 길이 맞는 건가, 이 길이? 문을 연 횟수도 나오네? 10번 열었거든요, 지금까지? 세상에. 어, 문을 못 여나 본데? 문을 못 여는 게 맞을까? 문이 안 열려요. 아니 왜 안 열려? 씨. 정확한 타이밍! 아울라스트에서 배웠지. 아니 문은 왜 안 닫힌다? 어, 누구세요? 왜 이렇게 화난 거야? 아, 나 이런 아이템 먹어야 되나 봐. 이거 뭐, 어? 저런 페이지 8개를 모으는 거구나, 여기서? 이 백룸에서 8개나 모아야 돼? 모을 수가 있는 건가? 아, 나. 그만해. 제발! 스태미너 주셔야 돼! 제발! 제발! 아! 안녕하세요. 안녕 못해요, 지금 상황 안 보여요? 아, 너무 어지러워. 아, 현기증. 아! 이 게임 진짜 어렵다. 뭔가 방법이 있는 건가? 어? 아니, 이거 왜 떼? 뭐해? 냅둬! 어? 허! 데미지가 있어? 이거 왜 부순? 아, 바리게이트구나! 별의 별걸 다 기능을 넣었네? 기능이 짱 많아! 거의 짬뽕 수준으로 넣어놨어. 어? 쇠파이프? 어? 아, 이거 종이 8개를 모으는 게 아니라 내 인벤토리가 8개라는 거구나. 이 게임의 목적이 뭐야? 뭔가 목표가 있을 거 아니야. 나가는 거겠지, 당연히? 아까 빨리 가다가 죽었으니까 천천히 가는 거야. 굳이 빨리 갈 필요가 없어. 에! 깜짝이야! 아이씨. 아니, 게임 좀 밝았으면 좋겠어. 너무 어두워. 솔직히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, 어두워가지고. 이거 뭐야?
아니 뭐해 자꾸 너는 왜 자꾸 도둑질해? 이거 가져가서 뭐 하려고 이거 갖다. 잠깐 이게 공중에 설치가 되면 공중으로 도망가면 되는 거 아니야? 봐봐. 오! 개꿀! 제작자님 이건 몰랐을 겁니다. 저한테 이런 허술한 기능을 주지 말라고. 저희가 전 악용할 뿐이에요. 아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 자꾸 이렇게 길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이거 맵이 엄청 클 거란 말이지. 어? 두 번째 날? 뭐야 I'm hungry. 아니 배고픔도 있어 이 게임? 일단 우유 먹어봐. 어때 기분 좋아? 됐다 찾다 피자리아. 로컬 피자 아리아. 뭔 말일까? 어쨌든 피자가 먹고 싶네요. 응? 어 생존자 아니야? 어 접니다! 아 저라고요! 나 왜 죽여? 나 제거 대상인가? 왜? 지켜줘 자판기 형! 판기야! 막아! 멍청한 자판기 씨! 아 나 죽었어 아씨! 아! 아 다른 사람들도 다 그거네. 다 어둡게 하네 그냥 게임. 그 중간에 스웩 넘치는 형님이 계신데? 백룸에서 헤드셋 쓰고 아이템 팔고 있어요. 이분을 찾아야 되나봐. 일단 찾아보자. 아니 레벨 0부터 이렇게 어려우면 레벨 1은 뭐 어떻게 가. 아 이렇게 설치. 헉! 이게 뭘까? 우둔 불...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?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된다. 야, 건물을 여기서 어떻게 지어? 뭔 말이야 이게? 설마 이거 생존 게임인가? 여기서 생존하라는 건가? 집 지어보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면은 진짜 집 짓는 건가 봐. 아니 집을 짓더라도 저 괴물을 어떻게 상대함? 아니면 설마 여기다가 쓸 수 있는 건가? 바리게이트를? 아니잖아. 이걸로 뭘 할 수 있는데 알려줘. 아무것도 못하잖아. 아니 진짜로 그 일단 스웩 형님한테 물물 교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느낌상? 일단 스웩 형님부터 찾는 게 맞는 것 같고. 서치 뭐라도 줘 제발. 뭐라도 줘. 이거 지워서 뭐해 생각해보니까 사용도 안 돼. 개 큰일 났다. 아니 괴물만 해도 빡센데 쟤 인간들은 왜 날 죽이 나 나도 괴물인가? 나도 뭐 연약한 괴물인가? 아니면 SCP랑 같은 개념인 건가? SCP 보면은 그 뭐지? 여기 들어온 사람 어 못 온다. 막혔나봐. 이거 봐. 어 이런 개념이면은 괴물도 막겠는데? 이거 좋은 듯? 일단 꿀팁 하나 찾았구요. 어? 어? 나가는 길. 왠지 이쪽이 뭔가 길일 것 같아. 이쪽으로 가자. 이런 데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만들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.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의 싸움이야. 하지만 왼쪽임. 크래프팅이 있다고? 어? 어! 문도 만들 수 있어. 침대도 만들 수 있네? 아. 야 이거 진짜 여기 탈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는 건가 봐. 아 나 잠자야 돼. 나 지금 나 그거 뭐지? 상태 이상 좀 안 좋아요 지금. 아 나 이런 거 막힐 때가 너무 화나. 이거 뭐 부셔버려 그냥. 아 저길 열어야 진행이 될 텐데. 아니 나 왜 돌아온 거야 일로? 아 큰일 났다. 나가는 길이다! 아이씨 왜 자꾸 희망을 주지 나한테? 어! 진짜 나가는 길이다! 아니! 아 스웩 형님이다! 네!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요!
자, 아이템 팔아. 그래, 이런 거 팔 수 있을 줄 알았어. 일단은 쇠파이프를 좀 팔자. 이게 지금 오케이. 오 야오. 어, 나가는 길 물어볼 수 있다. 나가는 길이 어디예요? 아, 나가는 길 못 물어봐. 씨, 짜증나. 아, 나가는 길을 물어봤는데 못 나가서 샵하고 있다고 한 거구나. 아니, 그럼 저 형님도 못 나간 거야? 근데 나가는 길이 없는 건가? 저 수액 형님이랑 그냥 살자고? 그건 좀... 뭐야 이거. 아, 나 아이템 진짜 꽉 차가지고 지금 못 먹네. 밥을 하나 먹을까? 됐다, 그럼 저거 먹자. 됐어. 아, 근데 침대는 무조건 만들어야 될. 야, 저 괴물은 처음 보는 괴물 아니야? 얘를 데리고 수액 형님한테 가보자. 왜냐면 수액 형님 날 화나게 했어. 근데 좀 빠르네. 수액 형님, 제가 누구 데리고 왔어요. 어, 얘 못 오네? 야! 어, 못 온다. 저 녀석도 아는 거지. 스웩 형님의 무서움을. 아싸, 덕분에 썸네일. 근데 난 어떡하지? 내가 문제인데. 형님! 저 너무 아! 형님 help! Help! Help me! 도와줘요, 형님!